부동산 꿀팁의 김서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대감의 옥련리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 만들 땅, 참한 땅이 하나 나와서 현장에 왔습니다. 우리 땅은 지방도 2차선 도로를 접해가 있습니다. 두 다랭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토목 공사비는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축대 공사비가 조금 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접근성은 아주 좋습니다. 2차선을 접해 있는 오늘 소개하는 우리 땅입니다. 자, 먼저 우리 땅 현재 위치 어디 있노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2차선 접해 있고요. 여기에 한 다랑, 저 위에 한 다랑 두 다랑이로 이루어져 있고요. 벼 경작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 부지 면적은 1786평입니다. 이곳의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다 전용을 받았을 때 714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목원, 가수원 전 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수 크다 그죠? 자, 요게 아래 다랭입니다. 여기 한 다랭이, 큰 다랭이가 한 다랭이 있습니다. 좌향은 우리 땅은 남서향으로 나중에 건물을 안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삼상전기 지나가고 상수도 인입 가능하고
오폐수 정화시설도 인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말해서 정화조도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 땅 앞으로 국어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 배관은 그쪽으로 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 따랭이를 먼저 봤습니다. 자, 위에 따랭이는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래 따랭이하고 위에 따랭이 사이에 벽면이 이렇게 있어요. 벽면이 있는데 위에 따랭이에 지금 흙이 많이 남아 돌아요. 그래서 지금은 두 다랭이이나 나중에는 한 3단 내지 4단 정도 만들어서 전원주택 단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높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위에 다랭이에 지금 흙이 많이 나오겠다. 그 밑으로 이제 흙을 좀 실다 좀 닐어야 돼 지금. 자, 위에 다랭이는 올라왔습니다. 부지 면적이 이제 1786평이 되다 보니까 평수가 엄청나죠. 자, 뒤에는 걸리적거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이제 산소가 한두 개 보이네. 예전에는 이쪽으로 물이 흘러 내려왔기 때문에 벼농사를 지었겠죠. 지금은 물이 안 내려옵니다. 빼짝 말랐어 지금. 눈 씻고 봐도 물이 없다. 물이 가물기는 가물다. 저 밑에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그래 농사를 짓는 것 같아요. 이 큰 다랭이에 지하수는 하나 없네. 바로 이쪽에는 물이 지금 나올 만한데 물이 없어. 좌향 좋다. 자, 이끝이 제일 상단에 올라왔습니다. 평평하니 좋습니다. 넓긴 넓다. 자, 이곳에서부터 성주 IC까지는 5분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주 읍내까지도 5분 10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 성서는 이곳에서부터 한 40분 정도 하면은 35-40분 하면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접근성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요 고개 넘은 바로 그 대가 면 소재지입니다. 관공서 멀리 뭐 우체국도 있고요,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요가 조금 깔빡져 가지고 범면이 많아. 그래서 저 위에 다랭이에 흙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높이가 한 20-30m 정도 돼 보이거든요. 뭐 20-30m까지는 안 되더라마는, 안 되겠다마는. 어쨌든 지금 요 범면 부분 있죠. 범면 부분은 여기 위에 다랭이에 지금 흙이 많이 남아 돌기 때문에 저 밑에 다랭이에 제일 아랫단으로 보고 1단, 2단, 3단, 4단 정도 해서 구배를 맞춰서 4단 정도 해서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 돌만 싣고 들어오면 흙은 이 안에 있는 흙만 해도 충분하게 4단으로 공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만 싣고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위에 이제 산소가 몇 개 보인다 그죠? 저기도 산소고 저쪽 수풀 뒤에 저기도 산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저 밑에 내려가서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뷰는 좋다. 자, 다시 하단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우리 땅은 1단 2단으로 되어 있는데 돌만 싣고 들어오면은 저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3단 4단으로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면 되겠다는 거. 그리고 옆에 지나가는 그 2차선 도로는 지방도예요. 지방도. 지방도하고 국도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공장 허가를 낼 수가 있기는 있으나 지금 가속 차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장 허가는 뒤에 차제에 두고 저는 전원주택 단지가 제일 안성맞춤인 땅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차선 도로하고 우리 땅 사이에 지금 국어공사가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쪽은 아주 하수도 배관은 이쪽으로 빼시면 돼요. 정년길. 이제 선거철이 되다 보니. 자, 일단 끝까지 왔습니다. 요거니까 이제 돌아온 높이가 비슷하잖아. 그죠? 자, 그리고 2차선 도로로 여기 보면은 오수갈로가 지나갑니다. 그죠? 오수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정화조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공사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상수도 갈로도 2차선 도로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 공사라든지 오폐수 정화시설 공사라든지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갈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땅하고 2차선 사이에 국공사 되기 때문에 하수도 배관공사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자. 오늘 매물은 경북 성주군 대감면 옥년리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 만들 땅 7채에서 8채 정도,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많게는 8채, 적게는 7채 정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 가능합니다. 정화자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국어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 배관공사는 이쪽으로 빼시면 된다. 아, 또 뭔 차가 오늘따라 많이 생기노. 자, 오늘 이리 돌았다 저리 돌았다 뱅뱅뱅 돕니다. 자, 올라가서 마무리 할게요. 자, 오늘 매물 전원주택 7채 8채 정도 지을 수 있는 전원주택 단지 만들 땅입니다. 바로 저기가 대가면 사무소 건물이 보이네요. 대가면 소재지 바로 옆에 있고요. 접근성 좋고 양지 바르고 그리고 이곳이 지금 또 남 간섭도 받지 않잖아요. 여기 대가 뭐 종합 농기계 센터가 있는데 조용하잖아, 그죠? 자, 전원주택을 지어서 분양하실 사장님한테는 아주 멋진 희소식의 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대감면 옥년리에 있는 멋진 땅, 참한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좋은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